이제 미국 SNL까지 오징어 게임이 진출했습니다. 10월 16일 SNL 스타 피트 데이비슨하고 진행자 라비 말렉이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컨트리송을 만들었는데요. 3분 30초 분량의 이 노래에서 뭉아꽃이 피었습니다. 게임하고 달고나 게임 그리고 유리다리 게임을 패러디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.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. 벌써 나오자마자 1 밀리언 뷰가 되었고요. 미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이 SNL 이 컨트리송도 인기가 지금 엄청나고요.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미국이 진짜 들썩들썩합니다. 사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 패러디들 너무 많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분도 좋고 이제 유튜브를 저도 하는 유튜버로서 클릭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사실 가사를 보면 조금 유치하기는 해요. 그래도 이렇게 보면 돈에 대한 해악이 조금 들어있는 컨트리송인 것 같긴 합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